시편 146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만이 영원하시고 거룩하십니다. 우리는 들의 꽃처럼 잠시 피었다가 사라지는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 만족하며 주님으로 기뻐하며 주님으로 찬송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에서 없어질 것에 대해 연연하지 않게 하옵소서. 흙으로 돌아갈 인간을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라질 물질에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않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이제 찬양의 시의 연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그 시편을 끝내는 시입니다. 할렐루야라고 하는 것은 찬송할지어다, 여러분 이렇게 명령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평생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왜 찬양을 받아야 할 분이신가를 우리 인간들과 비교하면서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았지만 하나님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쓸 수 있는 몇 가지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하다는 단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단어, 하나님은 창조주시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쓸 수 없고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 보면 먼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축복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복이 있도다, 이 말로 시작이 되는 말인데 우리말은 맨 마지막이 되어 있지만 영어는 blessed, 이렇게 축복을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야곱의 하나님이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입니다. 야곱이란 이스라엘의 전 이름 아닙니까? 그래서 야곱이라고 하는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욕심쟁이 이기적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게 받게 되는데, 바로 이런 하나님을 믿는 자, 그분의 도우심을 받기를 사모하는 자, 내가 야곱 같은 존재지만 하나님을 내가 믿고 따라가면 나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에게 내 소망을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왜 인간이 하나님에게 이런 소망을 둬야 되고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과 인간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 인간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잠시 있다가 사라져갈 존재가 틀림이 없습니다. 여기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뭔가 힘이 있다고, 그가 사회에서 가진 것이 있다고, 그런 존재를 의지하고 거기에 내 모든 신뢰를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갈 인생, 인생은 잠시 있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신뢰해야 되지만 그 신뢰는 상대방이 갖고 있는 한계성 속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내를 신뢰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친구를 신뢰하고 목사를 신뢰하고 우리 장로님을 신뢰하고 권사님을 신뢰하고 집사님을 신뢰하고 성도님들을 신뢰하는 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한계성을 보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왜? 인간은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은 시한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곤불십년이라는 말이나 화무십일홍이라고 하는 말도 꽃은 잠시 피었다가 아름다운 것이 열흘이면 사라지고, 인간의 권력도 잠시 있는 것 같다가 10년을 지나지 못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이 사라진다고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은 인간의 무상과 인간의 시한부적 존재인 것을 그렇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알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되고 그런 것을 알면서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는 그래서 임시적인 신뢰고 일시적인 신뢰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신뢰라고 하는 것은 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 그거는 이 땅에 인간으로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우리의 인생에 연약한 인간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연약한 아내도, 연약한 남편도, 연약한 부모님도, 연약한 친구들도 그 신뢰 속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 인간에게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가, 저는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키우면서 얼마나 사랑과 정성을 쏟는데 거기에다 너무 많은 것을 쏟으니까 신뢰를, 이놈들은 떠나갈 놈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평생에 내가 다 붙잡을 수 있는 것처럼, 내 손아귀에 다 쥐고 흔들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다가 어느 날 아들, 딸이 훌쩍 떠나가면 그냥 폭삭하고 내 인생에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살았는가 하고 깊은 고통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하되 떠날 준비를 하면서 자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자녀에게 상처를 받아요.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유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녀를 신뢰하지 말라는 뜻도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고 신뢰하지만, 아,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 아들, 내 딸보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사랑스러운 내 아내, 그렇게 믿음직한 내 남편보다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는 이것을 깨달아야 진정한 지혜자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내가 사랑을 또 할 수가 있어요.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내 이 신뢰라고 하는 것은 예배의 대상,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며 힘이 없이 죽어갈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이유가 뭐예요?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인생은 시한부적 존재인 것이기에 그가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16절을 보면 사람이 돈을 벌어서 부자가 돼도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도 그런 것 갖고 걱정하고 그런 것 갖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죽으면 아무것도 인생에 남는 것이 없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렇게 집착하고 거기에 내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처럼 우상처럼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면, 아,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나는 잠시 있다가 인생을 마감할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하지만 나는 주님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탐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정욕적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인가 나는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하지만 나 자신이 피조물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으면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은 영혼, 나는 순간,
하나님은 거룩, 나는 죄인,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피조물. 이 속에 모든 신앙의 핵심이 들어가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영혼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거룩함과 상관이 없는 것일까? 우리는 창조주와 상관이 없는 그냥 버려진 수동적인 존재일까?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거룩함이 우리에게 와요. 죄인인데 의인이 돼요. 죄를 용서받은 자가 돼요. 우리가 순간 속에 꺼져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들으면 우리는 영원한 세계를 목도해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영원이라는 말, 순간 속에 꺼져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주의 지혜, 창조주의 모든 비밀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창의적이 돼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갖고 우리에 있는 것들을 잘 더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그것은 우리의 이웃들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랑의 마음과 지혜로운 마음과 생명을 기뻐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어요. 이것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세요. 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늘과 땅의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진실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루는 동쪽에 새가 뜨다가 하루는 서쪽에 새가 뜨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지구의 이 모든 법칙이 가다가 1년에 1초라도 이 지구가 돌아가는 것이 멈춰서고 천천히 가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이 지구가 똑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23.5도. 그것도 이 태양계가 같이 막 이 우주를 움직이면서 시속 수십만 킬로로 달려가면서 지구가 이렇게 존재하고 있어요. 이거 생각하면 경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지으시면서 영원히 신실한 것, 무언 것을 이게 손에 있다가 물건을 놓으면 땅바닥으로 떨어져요.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곳에서도 똑같아요. 저곳에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하게 만드셨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창조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세요.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억눌린 사람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여기 보면 역사의 주님은 구원의 주님과 똑같이 함께 가요. 역사의 주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주님, 하나님의 뜻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 억눌린 사람들에게는 공의를 베풀어요. 정의를 베풀어요. 이 공정성을 줘요. 인간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시려고 해요. 여러분, 인간들이 힘이 있으면 얼마나 남을 억누릅니까? 그리고 나만 배부르겠다고 얼마나 자기를 주장합니까? 그런데 이 억눌린 사람에게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로 심판해 주시면서 억눌린 자들의 억울함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주린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는 분, 8절의 말씀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고, 비굴한 자라는 것은 비천한 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비굴이란 말보다는 비천한 자라고 번역하는 게 더 옳을 것입니다. 비천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호와께서 의인들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인생에서 제일 처량한 사람들이 나그네예요.
머물 곳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인생 자체가 나그네예요. 이런 나그네를 긍휼히 여겨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도 본래 나그네였는데 다른 사람의 나그네가 가면 그들을 귀히 여겨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아프고 힘든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나를 사랑해 줄 부모님을 잃어버린 고아들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아픈 사람들이 당대의 과부들이었어요. 남편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모든 사회적인 지위와 권리를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은 낮은 자, 가장 낮은 자, 가장 멸시받는 자들을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붙드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어떤 힘 있는 자, 어떤 권력자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며 이끄시니까 사람들 의지하지 말고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너희도 너희의 이웃들을 그렇게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성경에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갖게 되는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게 왜 좋은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왜 좋은 것인지, 그분을 우리가 믿고 그분에게 예배드리는 것이 왜 인생의 이 모든 것들을 꿰뚫는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지를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살아가질 거기에 집착하지 말고, 여러분 이것은 사랑은 끝까지 하지만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지만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땀 흘리지만 돈에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 주신 것이 아름다운 것을 누리세요. 그러나 거기에 집착하지 마세요. 언젠간 내 손에서 다 떠날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을 붙들고 이 모든 것을 그냥 누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면 누리시고, 하나님에게 내게 가족을 주셨으면 누리시고, 하나님이 내게 자녀들을 주셨으면 누리시고, 내가 돈을 가졌으면 누리고, 내가 권력을 가졌으면 누리시고, 그러나 이 모든 것 다스리시는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에서 누리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될 것,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살아야 될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용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가라는 것이.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 1절과 2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영혼의 노래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10절의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지도자가 돼도 성숙하고 지혜로운 지도자가 되고, 부모님이 돼도 성숙하고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고, 자녀가 되어도 성숙하고 지혜로운 자녀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요, 역사의 주인이시요,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을 영원히 찬송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축복들을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